KBS의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속 내용이 진부하고 올드한 설정의 연속이다. 종영을 단 2회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 속 불륜미화는 더욱 심각해졌고 끊임없이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주인공들의 밀당 로맨스는 길을 잃었다. 회차 늘리기에 급급해 의미 없는 설정까지 추가해 허무함마저 자아냈다. 후반부 스토리를 더 탄탄하게 이어가기 위해 2회 연장한다는 의도는 사라진 지 오래다. 그동안 이영구가 박단단의 로맨스는 짧은 로맨스, 긴 헤어짐의 연속이었다.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이영국이 기억을 잃었고 기억이 돌아오자 조사라의 임신 거짓말로 또 헤어짐을 택했다. 여기에 이영국은 자기 딸과 박단단 가족의 반대로 밀어냈다가 붙잡다가 다시 밀어내는 갈팡질팡 모습으로 답답함을 유발했다. 박단단, 이영국의 로맨스 말고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한다. 박수철과 에나킴의 불륜 미화다. 두 사람은 과거 부부 사이였지만 현재는 남남인 상황. 여기에 박수철은 현재 아내 차현실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인물이다. 그런데도 박수철은 성형을 열번한 에나킴이 자기 아내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고맙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며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도. 이후 에나킴의 정체를 알고 나서는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폭력을 가하더니 에나킴이 췌장암 3기라는 것을 알자 다시 그를 돌보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. 특히 두 사람의 관계는 불륜이라며 분노하는 아내 차현실에게 나 그 여자한테 가게 해줘 라며 애원하는 모습은 시한부라는 설정으로 불륜을 미화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. 이렇듯 종영을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답답한 상황을 이어가는 신사와 아가씨가 마지막 2회에서 모든 걸 만회할 수 있을까? 억지스러운 상황과 급변하는 인물들의 태도로 혼란만 안겼던 신사와 아가씨의 결말이 우려되는 이유다.